오늘은 뜬금없이 윤서쌤이 어떤 상자를 갖고 왔다. 뜯어보라고 모이라고 했고, 나는 궁금하지 않지만 그냥 카메라를 들었다. 말투. 아, 이게 뭐죠? 이게 선생님? 택배인데요. 이게 택배인데, 어디였지? 지구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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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 환경은. 그래서 테이프가 없는 포장이에요. 카메라도 아, 테이프가 없는 포장이에요. 택배 하나도 환경을 생각하는 윤서쌤. 안에 어찌 그녀를 말릴 수 고무대도 있을까? 이렇게 종이로. 우와. 비닐이 아니네요. 이거는 하나하나 치약입니다. 치약. 이거는 씹는 치약. 고체 치약. 한번 먹어볼까요? 이따가 그거는 개인적으로 해볼게요. 생긴 거 보고 싶어. 안에를 한번 볼까요? 이렇게 팬케이스에 돌려서 먹는 종이를 차려. 씹으면 양치가 되는 거예요? 네, 이거를 넣고 씹은 다음에 거품이 좀 나면 치카치카치카치카. 무빙이 장난 아닌데, 카메라면. 열정적이시다. 낭비 없는 현명한 소비자. 이거 핸드폰에 붙이고 다녀. 비닐봉지 안 주셔도 돼요. 영수증 안 주셔도 돼요. 한번 볼게요. 스티커. 너무 귀여워. 스티커를 본 윤서쌤은 마치 청소년 같았다. 하지만 그녀는 바로 변했다.